코드님 231 오리지널 8시리즈. BMW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8시리즈의 위장막 씌운 사진이 곳곳에 나돈다.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르브루크린 노르트슐라이 패서킷에서 담금질을 하는 모양이다. 자세한 상황은 출시 이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멋진 스타일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득 오리지널 8시리즈가 떠올랐다.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 때문에 한 번쯤 갖고 싶던 모델이라서다. BMW의 첫 8시리즈는 198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등장했다. 코드네임은 E31. BMW의 기아민 7시리즈 이상의 럭셔리 쿠페로 등장한 8시리즈는 첨단 기술에 집약지었다. 1981년부터 약 8년에 가까운 개발 기간 동안 15억 도이치 마르크를 투자해 완성했다. 현재 가치로 바꾸면 1조 2,074억 원. 대형 투자다. BMW는 8시리즈를 개발하며 당시로선 최신 기술인 CAD를 도입했다. 그러나 디테일은 최소화했다. 쭉 뻗은 직선의 간결함을 살린 쇄경 디자인이 인상적인 모델. 공기저항 계수도 0.2로 크게 낮췄다. 평소에는 숨겨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는 팝업 방식 헤드램프도 한몫했다. 8시리즈의 길이, 너비, 높이는 4, 780x1, 854x1.341mm. 휠베이스는 2685mm다. 성인 4명이 타는 럭셔리 쿠페로 자리를 잡았다. 운전석에 초점을 둔 대시보드 디자인은 BMW 특유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다. 센터페시아에 자리 잡은 커다란 스크린은 시계 및 트립 컴퓨터다.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신기술이었을 테다. 최첨단 기술도 가득 담았다. 전자동 에어컨, 전동식 스티어링 칼럼과 연동되는 메모리 시트, 스테빌리티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등도 달았다. 문을 열고 닫을 때면 자동으로 창문을 살짝 내리고 들어 올리는 기능도 있었다. 게다가 앞좌석 사이에는 BMW 로고를 더한 유선 전화기도 두었다. 처음에는 V12 엔진 언젠 850i 모델만 내놓았다. 기엄 750i와 같은 최고 출력 300마력의 V12 51 엔진에 수동 6단 또는 자동 4단 변속기를 맞물려 뒷바퀴를 굴렸다. BMW 최초로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스로틀을 처음 적용하는 한편, BMW V12 엔진 최초로 수동 6단 변속기를 짝지은 모델이기도 했다. 최첨단 럭셔리 쿠페였음에도 8시리즈는 잘 팔리지 않았다.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다. 그래서 BMW는 기본형 모델로 840C를 추가했다. 최고 출력 282마력의 V8 41 엔진에 자동 5단 또는 수동 6단 변속기 맞물린 모델. BMW가 쿠페 모델에 알파벳 C를 추가하면서 850i도 850C로 이름을 바꿨다. 배기량을 5.41로 올리면서 최고 출력을 326마력까지 올렸다.
가장 강력한 모델은 859시다. 원래 BMW는 최고 출력 550마력의 MAZ를 만들어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차지한 슈퍼카 시장까지 노릴 계획이었다. 시장 조사 결과 충분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BMW는 계획을 변경했다. V12 5.61 엔진으로 최고 출력 380마력을 내는 859시를 내놓았다. MA인용 S70 엔진은 개조를 더해 맥라덴 F1에 얹었다. 8시리즈는 1999년 단종됐다. 생산 대수는 약 3만 600대. 많이 팔지는 못했다. 신차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해서다. 등장 이후 걸프전, 유가 상승, 세계 경제 침체 등 너무 많은 악재를 겪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난 풍운아랄까. 그러나 BMW가 꼭 손해만 본 건 아니다. 8시리즈를 개발하며 BMW가 얻은 기술은 고스란히 남아 BMW의 성장 동력이 됐다. BMW는 다시 한번 8시리즈를 되살리려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쿠페와 맞붙을 대형 럭셔리 쿠페 등장을 기대한다. 다만 신형 8시리즈는 선대 모델처럼 첨단 기술을 자랑할 확률이 높다. 역사를 계승하면서 최신의 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이다.